깨집니다. 잘못하면. 안녕하세요. 가치 있는 것을 복원하는 리스토리 박PD입니다. 요 대시보드 하단에 있는 요 패널에 있는 요 스타트 버튼 작업 할 예정입니다. 작업을 할 때 문을 여셔야 됩니다. 왜 문을 여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. 자, 여기 이쪽부터 텁니다. 털기 전에 일단 길을 내기 위해서 이런 헤라를 가지고 이 끝부분으로 공간이 있어요. 이렇게 넣어서 얘를 힘으로 자. 자, 이렇게. 됩니다. 자, 이렇게 뺍니다. 빼면 이렇게 뺍니다. 뺄 때 조심해야 될 것은,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선이 있어요. 자, 이쪽으로 보시면 위에서 보셔야 돼요. 보이시나요? 여기 잭이 있는데, 네. 잭, 이 잭을 손으로 잡고 여기 이렇게 여기를 누르고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. 잭. 그 다음에 또 잭이 여기 보면 이쪽에도 잭이 또 있어요.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잭.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거를 먼저 자 과감하게 빼시고 이게 여기에 걸려있는 겁니다. 이렇게 여기 걸려있는 건데 너무 잡아당기시면은 텐션이 있으니까 안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시죠? 여기 또 잭이 하나 두 개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요 흰색 부분을 누르고 네, 요 부분을 잡고 손으로 누르면 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또 잭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여기도 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. 자, 어디냐면 자,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에 얘들을 눌러야지만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눌러서 뺐고 제가 여기 눌러서 뺐어요. 이렇게 눌러서 뺐고 그러면 얘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. 이렇게 자, 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게 얘예요. 얘. 이 부분 이 부분은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는 요 버튼 별 하나 둘 세 개 요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, 별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. 네, 한번 보시면 T20 네 T20으로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거를 빼야 됩니다. 항상 얘들은 뺄 때 빼고 나서 버튼들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. 버튼이 떨어지고 나면 대략 난감합니다. 자, 하나 빼놓고 자, 두 번째 빼고 자, 라스트 세 번째까지. 그럼 다음에 얘들을 딱 빼면 바로 안 빠지고 밑에서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빼야 이렇게 빠집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원래는 요 부분이 대부분 까져 있죠. 근데 제가 새 걸로 바꿔놔서 요 버튼입니다. 요 버튼 이제 빼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얘만 빼려면 이 밑에서 털어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요쪽에 이런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런 약간 이런 걸 가지고 뺍니다. 자, 한번 빼보겠습니다. 일단 요 밑에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부분 보이시나요? 요 부분 이렇게 누르면 얘가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걸 잡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 또 있어요. 잡고
해주면 네, 실버 부분이 일단 나옵니다. 실버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애들은 이렇게 놔두시면 기스 날 수가 있으니까 둥그런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검은색 부분들 검은색 보이시죠?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지렛대 원리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 밑에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올라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자 새 걸로 이 상태에서 바로 세이브 버튼을 가지고 센터만 맞춰주시면 돼요.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를 딱 보시고 스타트 버튼에 있는 센터를 보시고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센터 부분하고 딱 맞 센터 부분하고 맞으니까 이렇게, 이렇게 놓고 그대로 자, 눌러 보시면 잘 되죠.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실버 요 하단에 있는 유일하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하단인데 이렇게 놓고 얘를 되면 요 끝에 있는 아까 제가 뗐던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자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얘를 다시 장착하겠습니다. 장착을 할 땐 여기 부분이 하단으로 해서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예, 이 부분에 얘를 이렇게 일단 껴서 요 부분을 끼는 게 관건 요 밑에 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사 구멍이 보입니다.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여기 세 개 맞춘 다음에 대략 난감하다는 피스 대략 난감입니다. 일단 이렇게 하단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잘 맞춰서 자 돌돌돌돌돌돌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 맞춰놓고 다음에 세 번째 자, 보시죠. 자, 상태에서 이제 이 세 개를 꽉 조여주신 다음에 자,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장착을 하면 되는데 얘가 아까 전에 제가 잭을 뺐었죠? 뺀 잭 세 개가 있죠? 그 중에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작은 검은색 부분 자 보이세요? 요 부분이 요 부분을 그 중간에는 요거 이제 비상등 버튼 있는데 얘를 자 잭을 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약간 누르는 부분이 요 위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꽂고 그래야 뺄 때 이렇게 눌러서 뺐겠죠? 자, 꽂고 그 다음에 흰색 부분은 아까 전에 이렇게 얘도 똑같이 요 윗부분 자, 어우 소리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이제 고정되는 부분들 움직이지 말라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인 스위치 얘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딸깍 소리가 나야 됩니다. 그러면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시동 잘 걸리죠? 스타트 버튼 잘 해결됐다는 겁니다. 자, 끄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장착을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요 핀들이 여기 있는 요 구멍들로 들어가면 돼요. 여기 있는 요 핀 보이시나요? 요 핀이 요 구멍. 그 다음에 여기 핀도 한번 보세요. 자, 여기 핀이
요거먹.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될 곳이 총 몇 개 있냐면 7개 있습니다. 저쪽에 2개, 그 다음에 이쪽에 2개, 이쪽에 3개.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위에 일단 기준을 잘 잡아놓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위에서 네, 이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은 게 나름 에피소드가 좀,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. 깨집니다. 잘못하면 예전에 추운 겨울날 작업하다가 한번 깨먹은 적 있었어요.